닥스로 이행시 한번 해주셨어요. 닥. 닥터 스트렝스. 스. 스릉해. 한적한데. 네. 회원은 어느 정도? 저희가 회원은 네. 지금 투자를 한 5억 정도 하셨다고 네. 회수가 잘 되고 있는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데드리프트 플랫폼만 해도 지금 3천만 원 좀 후회스러움이 남는다. 이 영상을 지도 교수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네. 생각하실지. 아 지도 교수님께 영상 편지 한 번만. 네. 아 졸업 좀 시켜주세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한다면 네.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회사를 다녔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거나요. 네. 안녕하세요. 닥터 스트렝스 관장 중 한 명인 윤태영입니다. 75kg급에선 세 번 메달을 땄고요. 저희 김대광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제랑 머리가 좀 달라지셨네요. 아 네. 머리가 달랐어. 방금 자르고 와가지고 김대관이라고 하고요.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머리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 주에 아이비리그로 자르려고요. 또 다른 직업이 있으시다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요. 전공은 원래 기공학과입니다. 요건을 열심히 채웠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공부하고 연구할 때 했던 그 실험 정신을 이쪽에 녹이니까 굉장히 재밌어서.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베이커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막 혼자 장비 쓰시려는 분도 많고. 아 진짜요? 그게 이제 관장의 고충입니다. 같이 안 하고 싶은데 무게 다른데 끄떡끄떡 귀찮은데. 그래서 이제 대책이 더 살려고. 지금은 어떤 걸 하신 겁니까? 박스 좀 버렸습니다. 운동이랑 같이 해야 해요. 슈퍼세트로 시간이 없거든요. 카페 쪽에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일 처리해주고 또 지금 슈퍼세트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아시는... 압구정의 트레인투루라는 체육관에서 급작스럽게 동업을... 언제부터 여기서 일을 하십니까? 2019년 10월부터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20년도 3월에 퇴사를 했고요. 물려놔서 코로나 시기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잘 될 줄 모르고 사실은 시작을 한 거고요.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체육관 만들자. 운동할 곳이 없어서 당시 이제 체육관들 다 문 닫아가지고 동네 가장 큰 일반 피트니스 센터를 다녔는데 데드리프트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파워리프팅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에 차렸었는데 파워리프팅이 어떻게 보면 나를 나타내는 라이프스타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힙하게 운동하는 파이팅. 이거 내가 사자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희의 자랑이자 좀 아쉬운 점인 이 SVR 소음과 진동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데드리프트 플랫폼입니다. 가격이 600만 원 정도고. 여기 600만 원인가? 네 대가 있는데 와이드 스탠스 스모 데드리프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파기 많이 불편하고 제가 나중에는 취소하자고 했었어요. 근데 인간장이 사자고 해가지고 사기됐습니다. 데드리프트 플랫폼만 해도 지금 3천만 원 좀 후회스러움이 남는다. 동시에 데드리프트를 몇 명으로? 총 7분 가능하시고요. 이건 지금 총 몇 대를? 엘리코 제품으로 2대랑 로그 제품으로 1대. 파워랙은 총 3대고요. 리그는 총 2대인데 스쿼트 같은 경우에 최대한 하신다면은 17명 정도. 가장 큰 네. 저 플랫폼은 어떤 용도입니까? 이제 IPF 플랫폼이라고 해서 월드 내에서 사용하는 장비고요. 이거는 제가 주장해서 샀는데 이것도 좀 후회가 많이 남는 제품입니다. 7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5억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보증금 포함해서 5억이고요.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거는 원판이랑 데드리프트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수입 장비를 대부분 쓰다 보니까 부가세에도 회원 운송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붙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한적한데. 네. 회원은 어느 정도? 120분 정도 계시고요. 대부분 PT 회원이시고요. 저녁에 좀 사람이 많고. 회수가 잘 되고 있는지. 이제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추가 장비 입고 계획도 있고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국에 많은 분들께서 이 닥터 스트렝스를 되게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되게 멀리서도 그럼 오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얼마 전에는 좀 깜짝 놀란 게 그 프랑스의 벤치프레스 챔피언이 한국 여행을 한 달 정도 왔는데 우리 체육관에 거의 5번 이상 계속 와서 훈련하고. 네. 여기가 원래는 PC방 자리였어. 개방감이 되게 없고 검은색 창으로 다 막혀 있었는데 우리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멋있게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운동을 더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만들었는데 오히려 좀 위화감을 더 느끼시지 않나.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협감을 가지세요. 실제로 PT 받으시는 분들은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잘 이야기를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파워리프팅이 재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유해 보이고 좀 더 즐거워 보일까를 좀 더 고민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코칭을 또 받고 있거든요, 해외 선수한테. 그래서 그거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이죠, 이제. 원래는 가장 좋아하시는 취미 워라벨이 아니라 워크 앤 라이프 하모니. 일이라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잠자는 시간 빼고 전부 일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미소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입니다. 파워리프팅은 위험한 운동인 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웃고 있어야 해요, 항상. 파워리프팅이 매력적인 게 숫자로 결과가 딱 나오니까 공돌이인 저한테는 잘 맞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도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관장님, 등 뒤에 귀여운 코끼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파워리프팅이 무섭지 않은 운동이라는 걸 알리고자 좀 귀여운 캐릭터를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무서워 마세요. 건강한 운동입니다. 저희 이제 문화를 나타내주는 이제 포스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비용을 많이 지불 해서 영어 울렁증 이상하죠. 아, 이거는 또 한글로 한번 또 적어줘야겠네요. 이 사진 관장님 아니십니까? 부끄럽지만은 제가 67.5kg WPC라는 대회에서 운이 좋게 1등을 하게 돼서 선수로서의 큰 목표는 딱히 없습니다. 가르쳐드리고 파워리프팅의 매력에 빠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좀 더 하고 싶어서. 예전에는 재운동이 정말 재밌었는데 요새는 이제 파워리프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관장님 진짜 너무 재밌어요 라고 얘기하셨을 때 살아있음을 느끼고 가치로운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파워리프팅을 입문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체육관에서 유일하게 기구가 있는 곳입니다. 네, 진짜 필수적인 보조 운동대. 근데 아무도 사용을 안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근데 많이 사용을 안 하세요. 여기 있는 기구를 다 팔고 콤보랙으로 교체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아, 근데 또 그러기에는 또 너무 트레드밀을 놓으실 생각은 없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또 트레드밀 사는 것보다 콤보랙을 좀 더 더 사야겠다. 진짜 필요한 거를 좀 놔야겠다라는 생각에 곧 제 생각에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트레드밀은 그 이후의 작업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근데 지금 연구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재밌어서 계속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도교수님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마 저를 존중해 주실 겁니다. 지도교수님께 영상 편지 한 번만. 교수님, 저에게 이런 다양한 면이 있다는 것을 존중해 주실 거라고 믿고 졸업 좀 시켜주세요. 연구는 그래도 열심히 할 만큼 해서 연구실에서 그래도 나름 인정받았거든요. 7년 차고요, 사실. 운동을 마치고 나면 항상 여기서 샤워를 하십니까? 네, 여기서 샤워하고 가야 물세가 절약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씩 들어갈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마치 콤보랙을 혼자서 쓰는 그런 경험을 좀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지금 뭐 생각하면은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씻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개운하게 씻었습니다. 개운하게. 일하시면서 네. 고충 같은 게 있으신 혹시? 최고로 어려운 점은 항상 매출이고요. 아까 마이너한 스포츠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좀 더 메이저한 스포츠로 가져가는 게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회원들 때문에 빡치는 상황? 자주 있죠. 하루에 두 번씩도 있고요. 내가 잘 참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회원님들마다 생각하시는 게 다르고 제 나름의 섭섭한 점은 장비들을 조금 더 아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어렵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장비들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걸 잘 표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최대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불가능한 게 사실은 있어요. 책임은 모두 저한테 있으니까 좋은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경쟁사가 있다고 한다면? 뭐 보디빌딩 쪽에서 유명한 브랜드들, 뭐 크로스핏에서 유명한 브랜드들 이런 등등 다양한 이제 분들이 이제 저희 경쟁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또 파워리프팅 즐기게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데려와야지 이건 아니고요. 협업을 통해서 파워리프팅 한 명이라도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매니아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입니다. 수사업? 커뮤니티도 되게 잘 형성되어 맞아요. 있고 포토존도 이쁘게 되어 있고 트렌디합니다. 네. 그런 게 이제 또 하나의 이상형이고요. 닥터 스트렝스를 프리미엄 하면서 대중적인 브랜드로 좀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추천하라고 한다면?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추천드리고 싶은데 아마 좀 잠을 많이 줄이지 않을까. 과거에는 정말 맨땅에 많이 헤딩을 했었고요. 김대광 관장님이랑 저랑 정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체육관에서 맨날 만나가지고 회의하고. 오늘 하루 돈 많이 버셨습니까? 오늘은 못 벌었습니다. 거의. 네. 네. 닥터 스트렝스의 10년 뒤를 생각하신다면 닥터 스트렝스의 10년 내일도 모르는데 10년 뒤는 어떻게 할까. 하지만은 꿈은 있습니다. 1년 뒤, 2년 뒤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년 뒤에 한국에서의 파워리프팅을 보고 있거든요. 파워리프팅을 모르는 사람들이 좀 더 즐기고 제 목표라고 생각하면 체육 교과서에 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김 관장님은 저기 현실주의자에 가까우세요? 아니면 이상주의자에 가까우십니까? 저는 이상주의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파워리프팅을 하지 않을까요? 현실주의자였으면 저는 아마 회사를 다녔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거나요. 네. 절대로 대충 할 생각이 없고요. 협업하고 싶은 브랜드,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브랜드 이렇게 성장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불가능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죽는다 해도 뭔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가능성을 믿고 계속해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